선사 유족 비서꾼이 대량 발견된 티아 지방의 웬도게넨 마을입니다. 도로를 거의 막고 땔감나무를 파는 시장이 열리네요. 세계 최빈국 에티오피아는 경제 위기와 식량 부족으로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을 뒷산에 희귀원숭이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부 흑백 콜로버스라는 이름의 원숭이입니다. 나무 위에서 주로 생활하는 이 원숭이는 긴 꼬리와 몸 양옆이 하얀 긴 털이 특징인데요. 희귀종입니다. 수단과 에티오피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바나 원숭이도 있는데요. 주로 강 주변 숲에서 서식하며 과실과 곤충을 먹고 삽니다.